나도 그거 해볼까, 야? 그 마제한테한테 배움 컨텐츠 하나 있는데 시청자 룰렛 돌려가지고 짧은 고민 상담 들어주기 어때? 괜찮지? 어.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금일 고민 상담 방송은 여러분 너무너무 쉬워요. 시작! 참여하세요. 채팅을 치면은 참여되는 것이에요. 자, 추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넛의 꿈님. 바나나 꼴리을 나. 바나나가 꼴리는 게 고민이신가요? 좋아. 고춧가 끄세요. 자, 다음. 아,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유 없는 면상. 네, 안녕하세요. 이유 없는 면상님. 그냥 시간 돈 많이 들고 블루오션인 직업 창업 있나요? 돈 많으면 일단 유튜브를 해보신 게 어떨까요? 자신의 특기가 있다면은. 얼굴 자신 없는데, 뭐, 목소리로 하는 경우도 노래 있고. 자신 없는데, 춤 자신 어, 없는데, 게임 그러면은. 잘하는 건 아니, 아닌데, 잠깐만. 아니. 말도 잘 못하는데. 뭐, 직업까지는 아닌데, 취미로 와나나 방송 큰손 대보기 이런 건 어때요? 세미콜론, 세미콜론. 설레서 땀 흘리시는 거죠? 그러면 10,000원 보내고 빠이빠이. 오늘 도네이션 많이 벌 수일까? 벌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덕분에 해결됐습니다. 자, 다시. 오! 야. 추첨하겠습니다. KS 러브 러브 9920님 9920. 안녕하세요. 트위치 코리아 서버가 계속 끊겨서 짜증나요. 트위치 코리아 그 고객 문의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자, 고민 해결. 이번 달에 추석 보너스 나오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에요. 네, 도네이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결.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하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추첨해 보도록 하죠. 100명 언저리에서 자꾸 멈춰 볼게요. 오, 씨발! 김은별 컴퍼니. 와우, 시원 됐다. 와나나님, 저 머독님한테서 너무 아파요. 팔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안 무섭겠냐고요? 은별아, 지금 팔의 통증이 그 고통을 1에서 10으로 따지면 몇 정도에 해당하니? 100이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밸런스라고, 이열치열이라고, 다른쪽 팔도 똑같이 아프면은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다른쪽 팔을 내가 머독님께 부탁드릴게. 돈을 드리고. 안 돼요. 오케이. 살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도와줄게. 제발요. 오케이. 오케이. 고민 해결. 은별에도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실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기유야 1234. 기유얍 1234님 안녕하세요. 아, 재민인데 왓짱을 봐요. 안타깝지, 애들이 얘들아. 와나나가 아니라 강냉이라 해요. 발음 한번잘 못했다고? 와나나를 뭐 어떻게 발음했길래 애들이 씨발 강냉이라 불러. 그리고 얼굴도 길어서 더 그래요. 나? 네. 맞는 말 했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웃지 마. 그래서 고민이 뭐야? 이 크크크크크크 그거요. 이게 뭔데? 애들이 애들이 뭐? 와장글이 잘생겼는데. 애들이 또 보는 또 친구들에게 강냉이가 아닌 바나나고 바나나톤을 그리고 있는 멋쟁이. 아니, 애들이 갱상도에라서 더 그래요. 고집도 세고. 너도 경상도. 아니 웃지 마. 그럼 너도 고집 세게 밀어붙여. 너도 경상도 사나이잖아. 그만 웃으라고. 야, 진정하고 친구야.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너 학교 몇 장이야? 저도 이제 강냉이라 부를게요. 저 그리고 여자예요. 10장이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도네이션 많이 해라. 경북 호카게로 토치. 네, 호카게님 안녕하세요. 사륜안을 쓰고 싶어요. 뭐? 뭐 뭘로 하게 됐어? 이식하면 공유 돼. 인주력으로요. 아니, 구미 인주력이면은 사륜안보다 세잖아.
사료연애를 뭐 하고 싶은데? 더 강해지고 싶어요. 아, 그니까 호카게면 이미 마을에서 짱인데 더 강해져서 뭐 하려고? 전쟁 일으키려고? 미즈카게 카즈카게까지 짱 먹고 싶어요. 야, 구민주를 꼈으면은 그냥 오렌지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시력 말한 다음에 사료는 렌즈를 사가지고 끼고 다녀. 그러면 대충 짱 먹을 거야. 그냥 눈만 보여주면 애들이 어 저 새끼 사료나 쓰냐고 좀 될까. 사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료나 렌즈 구매했어요. 자, 헥스프사님 안녕하세요. 내일 또 강 시즌인데. 나 아, 네네네 개강 시즌을 맞은 또 대학생이시구나. 쿨하게 학점이 빼빼로가 나와서 아하 개망했는데 그냥 휴학해야 하나요? 빼빼로 학점이 뭐야? 11시 11분 뭐 학사 경고만 아니면은. 근데 111, 111이 학사 경고 뜨지 않나? 아니에요? 이미 나온 크크. 그쵸 그쵸 나도 학사 경고 받았는데 저것보다 높았거든. 근데 님 111 나올 정도면은 휴학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학교로 다닐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미. 어떻게 알았노? 야 씨발 꽂혀. 레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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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장이란 새끼가 일을 너무 쉽게 알고 모자이크를 지니은 다 넣어달라질 않나. 보내놨는데 컨펌 안 져놓고는 내가 안 보냈다고 뭐라 하지를 않나. 말해야지. 카톡을 안 읽었는데 카톡이 안 받았다 안 볼 거 아니야. 안 보냈네 아예. 자. 연락하면 단톡방은 대답하면서 개인 카톡은 대답 일도 없고. 이렇게 컨텐츠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병원 갔다 해서 걱정해졌더니 이 새끼가 진짜. 이거는 무료 부금이라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시발로마. 정신 차려라. 우리는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했다. 갖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견 스튜디오. 이런 내 바툰. 어떤 고민들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가우가우가? 나도 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같은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낀 게 가장 커요. 닥쳐라 야발로마. 우리 이 새끼 고민이 새끼인가? 많은 이런 삶에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줄이면서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그런 희망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콘텐츠를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마젠타님 너무 이뻐요. 오늘도 방송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물론 방송이 예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세상에 고민 없을 그날까지 콘텐츠 종종 운영하도록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시발러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기 그 특수 고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십시오. 유바. 아 시발러마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그게 편집을 이번 거 하는 거 10분 각 잡고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렌더링 하다가 오류로 뒤에 2분 가까이 날아갔거든요. 몇 분짜리였는데요? 원래 10분인데 한 1분 40초? 50초? 이쯤 비어요. 아 안돼 안돼. 10분과 10분 미만의 동영상의 단가는 매우 다릅니다. 알죠. 아, 이거 나 바로 올려야 되는데? 그 바로 못 살려요? 잘 모르겠어요. 아예 날아갔어요? 네 아예 없어졌음. 그냥 저장했던 게 탁 하고 없어져가지고. 아 1분 40초.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라이브로 이걸 살립시다. 뭐요? 라이브로 살립시다. 뭘 라이브로 살려요? 이게 에필로그로 고민 상담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렌더링이 날아간 마로군의 고민 상담이 있잖아요. 내가 에필로그로 이 상담을 들어주는 거지. 자 내가 상담을 들어줄게요. 자 이건 에필로그야. 녹음해. 오케이. 녹음해 이거. 아, 오케이. 요즘 뭐 힘든 일 없습니까? 요새 편집하기 싫어요. 오케이 밥은 먹었어요? 네 밥은 먹었죠. 오케이 뭐 좋아하는 색깔은 뭐가 있죠? 저 노란색 좋아해요. 좋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뭐 작업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고. 아니 싫어. 아니 유치됐어요. 자 진정해. 지금 이거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웃고 그러면 안 돼. 이거 프로 우린 프로처럼 행동해야 돼요. 아, 살짝 선 넘었는데 이거. 아니 부모님 안부 물은 거잖아요 그냥. 아 그쵸. 네 그냥 네. 두 분 다 잘 건강하게 계시죠. 네 건강하게 계시죠. 네 우리 엄마 아빠도 잘 지내고 계시고요. 아 네. 1분 40초 됐지 않았을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